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곳에서 대한민국과 중앙당사 입당문서 받는 천막 앞에서 또 자유대한호국당 오상종 단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센터랍니다. 먹고 살아요. 오늘 업무가 있으시군요. 회사에 있다가 연습을 사무부총장님께서 잠깐 들렸었습니다. 오늘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올라가서 미팅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면서 전용병원 회장을 좀 만나러 가볼 누락입니다. 아, 지금 병원에 가셨다가 진단서 끊어서 이쪽으로 오실 겁니다. 아, 지금? 네, 오실 겁니다. 아, 얼마씩 와요? 한 내가 봤을 때 한 20분 안에 오시지 않을까. 네, 병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저 건축주 있는 애들이 의도적으로 한 열흘 전에 프로그램을 익히려고 왔습니다. 제가 서울의 기사가 무슨 대본 조사를 좀 했으니까 서울에서 대본 중에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국장에서 한대고 자네들 와서 와서 시를 넣었었어요. 그래서 숙제 많으라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시를 넣고 자네들이 법적으로 연구를 하느라고 자네들 소문을 안 들어요. 네. 근데 오늘 우리 좌파 소각교 소각 전용진 회장님이 쟤네들을 PS에 100% 말리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쟤네들이 지금 집회가 신고되어 있는 이 장소로 넘어와가지고 법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란 말을 쓰고 있어요. 대가리를 내밀고 법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집회 방해 혐의이고, 또 폭행 사건은 어떻게 뭐 경찰에서 다뤄봐야겠지만 그것도 쌍방 폭행이니까 뭐 결국 가더라도 더 중요한 건 집회 방해잖아요. 그게 더 크지 않습니까? 네. 한번 해야죠. 자, 오늘 다음 당사에 볼리에서 오셨다는데, 서울 볼리는 뭐 잘 오셨습니까? 잘 준비하고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때까지 창당을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자유대한민국당을 의미하는 자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을 열렸고, 네. 다음 주에는 같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는 저희가 그 성주 사드 현장을 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성주 이제 조를 지금 짜고 있는데, 금요일 날 밤에 저희가 성주 금요일 날 저희가 성주 현장으로 도착하는 걸로, 그러니까 늦어도 토요일 아침부터는 저희가 거기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집회에, 그다음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 집회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합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그 부분은 변성원 사무부총장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저희들 페이스대로 지금 계속 움직일 생각이고, 이번 주 이따 또 그것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내일이나 모레 저희가 서울청과 그다음 그 서울지방경찰청에 가서 이번에 그 두루킹과 김경수 이에 대한 빨리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좀 빡빡하게 해서 목요일 정도에 움직이고 서청대까지 같이 동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럼 목요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과 앞에 가서 기자회견, 그 다음에 검찰청 기자회견, 그리고 오후 2시에 서청대 집회까지 마치시고 다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성주 사드 집회. 금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직장에 가야 되니까 계속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금요일 날 퇴근하고 짐 싸들고 내려가는 거, 아니면 아침 일찍 한 6시에 출발해서 11시부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정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성주 사드 배치가 시급한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1차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은 부대 시설을 지금 제대로 공사를 못 해가지고 그게 상주하고 있는 미군 그리고 한국군 병사들의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또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사드 운영에도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150명을 갖다가 못 끌어내서 3,000명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가서 한들 저것들이 뭐 눈이야 깜빡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가서 있는 우리 우파 단체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경찰 쪽에다가도 명분을 또 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여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날 동행하실 거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뭐 또 경찰들도 바보가 아니지 않는 이상, 예.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조만간 경찰들도 우리 우파들 시민단체들이 가서 경찰을 응원하면은 반드시 저는 끌어내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예. 원래 오늘 여기 자한당 당사 진입 시도가 있었어요. 원래 누가? 제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힘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예. 특검 빨리 발언해라, 국정조사 해라. 그런데 어제 점심 무렵 이제 특검 발의한다고 얘기를 하더니 해버리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당론을 정해버려가지고 저희가 시도하는 명분이 없어져서 약간 맥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지켜봐야죠. 네, 그럼요. 말뿐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네. 이번 주 진행하는 거 보고 다음 주 저희가 다시 하든지 그래서 저희 애국당 당원이 밀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한당 쪽 관련되어 있는 저희와 뜻이 같은 젊은 애들 10명 정도로 수비하던 중이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아침까지 빨리 모으라고 그래야 포스터 뿌리고 현수막 맞추고 하는 거다 네. 했는데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 아쉽습니다. 그랬으면 저희가 일단 우리 그 자한당 조지러 가자 이러면 사람들 많이 모였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정보가 새 나갔나?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뭐라고.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자한당 쪽에서 지금 그 특검 발의가 부디 잘 돼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됐으면 그 이번에 탄핵에 찬성했던 그 배신자들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네들도 아 우리 속았다라고 이제 성명 발표하고 네네네. 다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사과 진정어리 사과를 하고 네. 거기서 이번에 얘네들이 다시 다른 법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정신 좀 차리길 바라는데 네. 과연 차릴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네. 계속 저희가 외부에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압박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와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싶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번 주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고 우리 시민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자유대한호국당 열심히 해 주셨고 또 무궁화 애국당 그리고 능수화 특공대 등등 많은 개인과 단체가 정말 발빠른 이슈가 있는 현장에서 발빠른 대처를 하고 집회를 하고 하면서 애국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좌파 뿌락지들이 음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조금 더 지금 우리 대한애국당을 시끄럽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별별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제가 진심으로 집회 참석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제가 책임당원으로서 이걸 잭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번 기회에 왜 우리의 호국단이 집회 출입 금지가 됐는지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저희 호국단이 오상종이가 호국단의 바지 사장이었다 실제적인 대표는 따로 있다부터 시작해서 네. 제가 조원진 대표님을 협박했다 네. 글쎄 그 음해의 진원지가 어딘지 네.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발본색은 해야죠. 예. 네. 근데 과연 이게 그냥 저희 호국단의 많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문미지 대장 같은 경우는 암 전 단계예요. 얘기해도 되지?
암 전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그 통영까지 갔을 때는 계속 그 하듬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가다 리듬 깨긴 좀 아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저나 충무공이나 능소화나 여기 이제 대표님이나 우리가 그 자리를 메꿔놓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게 또 우리가 동지로서의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고요. 근데 아 제가 한 달 넘게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제 엊그제 가서 어머니 옷을 다 태웠어요.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이 집회도 지랄지랄하면서 쫓아다닐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그분들을 빈자리를 채워줘야 될 문제고 근데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결국 중간에서 부풀리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내부의 적이 더 솔직히 서운하죠. 예, 그걸 한번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볼 요랑입니다. 아니 단순히 그렇게 음해하고 네. 질투하는 세력들이 단순히 그냥 뭐 열심히 하는 단체나 개인이 자기네들이 못하는 걸 하니까 깔고 문대고 일어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 좌파 뿌락지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거기서 이제 기획 한 해가 있을 것이고 밑에서 그런가 보다 속아서 또 동조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러나 이번 기회에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번 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공론화해서 좀 시끄럽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을 흔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당을 흔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 많은 동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왜 갑자기 후국단이 출입 금지가 되고 네. 왜 갑자기 문미진 대표 그러면 만약에 당에서 했었다면 네. 그럼 불러서 야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이런 걸 고치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네, 네, 네.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네. 이번에 여기 대한애국당에 정식으로 공문을 두 차례 거쳐서 제가 네. 진상조사까지 했어요. 네. 요구? 예, 진상조사 서류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어쩌면 고맙다라고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겠네. 예. 워낙 시끄러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제가 조사 의뢰서를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그렇죠. 당이 알아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요청서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여기 이제 부총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드렸고 저희가 이제 모자이크 처리된 진상조사 의뢰서를 제가 오픈을 할 거예요.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네. 오픈하고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음해나 꼭 네. 우리들만이 아니라 막 떠도는 음해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네. 귀구려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 나와서 그 나와 있는 이 어르신들이 옥석을 가리는 데서 어떤 이제는 누가 말을 하더라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저희 호국단은 지금 우리 단원들이 막 지금 불만에 쌓여서도 지금 입 다물게 하고 있거든요. 괜히 이제 그 우리가 억울하다고 해서 얘기를 하지 말으라고 지금 일단 그 입단속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네. 지금 결국은 명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네. 그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번 기회에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네. 가린다고 그러면은 네. 이게 좀 더 우리들한테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집회에서도. 네. 자, 뭐 우리가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네. 지금 반드시 재정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옥석을 가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이라고 보고 우리 애국 우파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차후에도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진도가 나간 게 있으면 네. 꼭 여기 그 박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 정정당당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나저나 많이 안 다쳤었는지 모르겠네요. 뭐 전화상으로 통화했을 때는 경미하다고 하시니까 뭐 경미하지만 또 병원에 가서는 좀 뭐 안 경미하다고 이야기하시겠죠 뭐. 네. 하여튼 힘내시고 뭐 지난주 금요일 네, 어머니 또 거창으로 또 모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애국 활동에
좀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매여 행복하게 매여 있었죠. 그럼요. 예, 저녁은 항상 이제 집에 가서 체력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는 진짜 어디 가서 밤새서 이제 데모질해도 됩니다. 자, 예. 다시 한번 우리 오상종 자유대한민국당 어머님의 명복을 빌고 더 많은 애국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쓰레기 같은 놈들, 좌파 뿌락지 새끼들, 엄해 굴하지 마시고 네.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